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설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중앙일보에 한 논술위원이 쓴 현장 취재기를 한번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가지고 정재홍 국제외교안보 에디터가 쓴 건데 국가 근본을 흔드는 이공계 엑소더스입니다. 밝게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를 보내야겠다. 의대는 고급 여러분들 봉급쟁이로 일정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으로. 최근 한 모임에서 중학생 남자아이를 미국에 홀로 유학 보낸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한 해 6천만 원이 넘는 아들 유학비를 대느라 힘겨워하면서도 아들이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한다며 다랑소로 했다. 또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와 그곳에 취업해 살기를 바랐다. 그러자 초등학생 아들을 둔 다른 아버지가 내 아들도 미국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10여 년 뒤 아들이 취업할 때는 한국에 좋은 일자리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 미래가 없다. 미국에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공계를 나와야겠죠. 문과는 쉽지가 않고 영주권 문제를 해결한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세상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목소리를 전한 겁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느냐. 보통 시민들 가운데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재홍 여러분들 국제외교안보 에디터가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뭘 보는 거 한 10년 후 한국을 굉장히 어둡게 본 겁니다. 그래 자식을 엑시트 탈출을 시킨 겁니다. 이분들이 생각대로 예, 잘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그걸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왜 여러분들 적게 낳냐. 현재가 고단하기도 하지만 앞을 여러분 보면서 긍정적인 분보다 부정적인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일종의 발로 뛰는 투표입니다. 아기를 낳느냐 아기를 낳지 않냐 문제도 개인이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를 반영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를 왜 많이 가냐.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의 최고 5년간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중도 이탈했다. 올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에 합격했으나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737명이다. 이공계를 나와도 앞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투표입니다. 투표. 미래에 대한 투표. 최상위 인재의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지만 개인은 앞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공계를 나와가지고는 50대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 퇴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은 예, 다른 게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이공계 지원과 함께 국민의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식 전환도 필요 없고 정부의 전폭적인 이공계 지원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 어둡게 보는 겁니다. 가장 솔직한 여러분들 사람들의 목소리가 진로 결정이라든지 학과 결정이라든지 의대 지원이라든지 출산율이라는 것이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솔직하게 담긴 내용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좀 더 역동적인 사회로 그렇게 변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면은 역동성. 그런데 역동성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무슨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고 이분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다. 이분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과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죠. 사회가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바깥을 향해서 문호를 활짝하게 열고 창업 환경이 개선이 되고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 정치가 여러분들 먼저 제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게 다 어우러져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